메주콩을 삶고 정성껏 갈아서 걸쭉하게 끓입니다. 살짝 튀긴 찹쌀떡을 넣으면 완성. 바로 이 콩국에 얽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음식이 있죠. 어머니의 된장국처럼 평범하지만 내 영혼을 살찌워준 특별한 양식.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찬바람이 부는 계절. 낙엽이 뒹구는 늦가을 밤을 트럭 한 대가 밝히고 있습니다. 단돈 2,000원의 행복. 뜨끈하니 한기도 녹이고 속도 든든한 콩국입니다. 올해로 3년째 박미영 씨는 밤거리에서 콩국을 팔고 있습니다. 식혜가 맛있어요. 콩국이 맛있어요. 맛도 맛있지만 넉넉한 웃음소리가 좋아 찾는다는 단골 손님도 꽤 된답니다. 젊은 학생 고객도 많다는데요. 2,000원 장사지만 야박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손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박미영 씨. 3년 전만 해도 그녀 역시 이 콩국 트럭의 손님이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고 누우냐고. 아, 밥을 넣은 건 입에서 까끄러워서 도저히 못 넣은 거가 목구멍에서 안 넘어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뭔가 부드러운 걸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서 가보자고. 억지로 끌려왔었어요. 그날도 차에 태워갖고 끌려와간 곳이 이 콩국집이에요. 예, 이 자리예요. 예. 밥보다는 이제 콩국이 생각나는 이제 그런 게 돼버렸죠. 예.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상하게도 그 콩국은 눈에 아른아른 지워지질 않습니다. 예. 그 콩국을 맛보게 해준 주인은 특별한 인연이 됐죠. 11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원래 좀 기침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시대요. 예. 택시 기사들이 있다가 한 그릇 먹고 자고 있으면 딱 교도시간 되면 딱 개배가 가라 이렇게 딱 개배주고 가는데 좀 많이 닮으셨죠? 우리 앞에 어르신하고 코 높이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33년 동안 콩국을 팔던 그분은 이제 없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오시면은 아버지 왔어요 이러고 집에 오면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 당연히 이제 그분은 그냥 입으로 부르고 저는 아버지라고 했죠. 예. 그녀가 이 트럭의 옛 주인을 잊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살 때였죠. 미영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등졌습니다. 중풍 걸린 아버지와 어린 두 동생을 두고 말이죠. 학교 갔다 와갖고 근데 엄마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울음도 안 나왔어요. 그냥 울음만 누우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뭐 어떻게 엄마 장사치를 돈도 없죠. 아무것도 그냥 중풍 걸린 아버지 남동생 옆에 누워있는 남동생 둘이 저 그냥 보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병수발은 12년이나 계속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죠. 제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어릴 적에는 너무 힘들었어. 남동생 둘이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된 적이 있거든. 그게 제일 힘들었죠.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엄마보다 빨리 안 죽을까? 그 생각만 하고 많이 살았어요. 원망도 많이 하고. 그 아픈 이야기를 콩국 트럭 옛 주인은 담담히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아, 아버지 사랑이 있는 것이구나. 그분이 건넨 건 그냥 한 그릇의 콩국이 아니었습니다. 맛있다니까. 콩국만큼 따뜻한 그분의 마음이 그녀의 삶을 위로해 주었습니다.